no stopping us. Fly without boarding pass. Couldn't catch me, I've been moving fast.지금은 7월 19일 아침이고 오늘 이제 썸머 쉬레딩 에피소드 1입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침에 보통 일어나서 이렇게 방금처럼 체중을 재고 체중을 기록을 합니다. 그래서 제가 80.1kg에서 시작했는데 오늘 다이어트 이제 100일 조금 지나가면서 68.9kg를 찍었고요. 그래서 대충 한 11에서 12kg 정도를 100일에 걸쳐서 뺐고 앞으로 이제 한 4-5kg, 3-4kg 정도 더 빼야 됩니다. 그래서 썸머 쉬레딩 시리즈를 진행하면서 어떻게 나머지 살을 빼고 어떻게 밥을 먹고 어떻게 운동을 하는지 한번 같이 만들어 나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통 이제 아침에 일어나서 하는 일은 물을 먼저 한 컵 먹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어제 만들어 놓은 도시락을 챙기거든요. 어제 고구마 만들어 놓은 걸 포장해 놓은 거를 대충 한 700g 정도 하나 챙기고요. 고구마 그리고 방울토마토 어제 씻어서 미리 놨던 거 250g 그리고 냉동실에는 요즘은 뭐 그냥 이거는 소고기고 돼지고기고 닭가슴살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간단하게 준비를 해가는 편이고 그리고 요즘 또 먹는 게 간식으로 이런 곤약젤리도 먹고 있습니다. 아 그리고 또 말씀 안 드린 게 있는데 저는 보통 비타민을 챙겨 다니는 거를 되게 귀찮아해서 이렇게 비타민 팩으로 된 게 팔더라고요. 그래서 비타민 팩으로 된 걸 사서 점심에 한 번, 저녁에는 또 다른 비타민을 먹거든요. 저녁에는 다른 비타민 먹는 걸 또 보여드릴게요. 퇴근하고 집에 왔습니다. 이제 저녁 식사를 해야 돼서 빨리 저녁을 먹고 이제 운동을 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오는 길에 수입산 소고기 싼 거 되게 싼 거 하나 샀고요. 그리고 탄수화물은 고구마 조금 해서 먹을 거고요. 그래서 식사 준비를 한번 해볼게요.
그렇게 이제 준비를, 식사 준비를 했고, 지금 예열을 조금 하고 있는데, 이제 이렇게 해서 한 30분 정도 볼 예정입니다. 남은 고기는 이렇게 무게를 써서 이제 냉동실에 얼려둡니다. 다음에 먹을 때 편하게 먹기 위해서. 이제 보통 식사가 준비될 동안 조금 누워서 쉬다가 밥이 되면 밥을 먹고 운동을 갑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운동을 가기 전에 너무 많이 먹으면 조금 소화가 안 되는 것도 있고, 그리고 운동 끝나고 사실 뭘 많이 먹고 싶어서 저녁을 약간 한 3분의 2, 2대 1 정도로 쪼개가지고 2만 먹고 1은 남겨서 운동 갔다 와서 마지막 이제 식사를 진행하도록 합니다. 고구마 한 150g에 그 다음에 부채살 200g, 부채살 200g 정도고요. 식사를 끝마쳤고 설거지도 했어요. 그리고 이제 영양제를 먹는데, 보통 이제 영양제를 미리 이렇게 통에 일주일치를 담아둬요. 근데 이건 스포츠 멀티비타민이고요. 그 다음에 비타민 C 하나 먹고, 비타민 D 하나 먹고, 그 다음에 오메가3 이렇게 먹어요. 그래서 이렇게 담아둬서, 이렇게 일주일치 담아둬서 냉장 보관을 하고 저녁 먹고 바로 먹습니다.
이제 운동을 다녀왔습니다. 헬스장에 에어컨이 고장나가지고 진짜 너무 더워서 너무 힘들었는데 지금 이제 11시 반 정도 됐고 이제 남은 해야 될 일이 이제 남은 고구마랑 계란, 삶은 계란 두 개 먹으면 이제 오늘 해야 될 매크로가 끝납니다. 이 어플을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이 어플은 MyFitnessPal이라는 어플이고요. 여기 보시면 이제 제가 채워야 될 영양소들을 다 채웠고 목표 칼로리가 지금 이제 현재 1900칼로리인데 오늘 이제 1893칼로리로 아주 훌륭하게 매크로도 채웠고 운동도 굉장히 훌륭하게 끝냈고 이제 남은 음식을 먹고 그리고 내일 이제 도시락을 준비를 해놓고 영상 편집을 하다가 잘 겁니다. 또 아직 해야 될 일이 산더미같이 있는 것 같은데 아무튼 빨리 하고 잘 수 있도록 하고 내일은 조금 특별한 손님이 옵니다. 그러면 내일 특별한 손님을 한번 기대해 주세요. 굉장히 진짜로 특별한 손님이 오니까 다음 영상을 한번 기대해 주시면서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